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코스모스TV의 김정아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8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착된 주제로 체류 자격과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결혼 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 이혼과 양육비, 보이스피싱, 노동사건, 교통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영주권과 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체류 자격과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진혜 변호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스모스TV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와 함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에 있는 이주민센터 친구라고 하는 곳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이진혜입니다. 이주민분들과 함께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 그리고 이주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곳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면 이제 이주민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주민 그리고 이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주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국경을 넘은 경우, 그리고 넘지 않은 경우,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이동하는 것까지 다 이주라고 하고 있고, 또 목적이나 어떤 이주의 원인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주민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주민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번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던 게 북한 이탈 주민도 이주민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국경을 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북한 이탈 주민도 이주민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다만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지원 대상을 이제 외국 국적자이신 분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넓게 보면은 그것도 이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는 이동을 기본 개념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네요. 국경을 넘었다고 하면 국가 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행을 가더라도 뭐 여권, 사본, 그리고 비자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체류할 경우에 체류 자격이 따로 이렇게 필요한가요? 네. 사실 출입국 관리법은 한국에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자는 법률상 용어로는 사증이라고 해요. 사증은 쉽게 말하면 출입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증은 체류 자격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제외 공간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사증을 받을 때 어떤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사증을 발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증의 발급 권한, 발급 주체는 법무부 장관인데 법률상 그게 제외 공간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증 발급은 그 외교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외 공간, 뭐 예를 들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런 데서 사증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 장기 체류 자격 부여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 사증 발급 인정서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인정서를 발급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 뭐 대사관에 어떤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 게 좀 번거롭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런 곳에 초청인이 가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을 받으면 그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대사관에 가서 사증을 받을 때 좀 더 쉽게 바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체류 자격은 이제 말 그대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체류 자격은 일반 체류 자격이랑 영주권으로 나뉘어요. 영주권은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이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어떤 권리죠. 그 외에 일반 체류 자격은 체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체류의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단기 체류와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단기는 주로 이제 관광이나 친지 방문 뭐 이런 목적으로 해서 3개월 미만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고 장기 체류 자격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생 되고 싶어서 왔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거나 이렇게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열쇠, 비자가 주어지는 거고 비자랑 체류 자격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증, 영어로 비자, 그리고 체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조금씩 다르지만 뭐 체류 자격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진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도 가능한 건가요? 네, 체류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라면 학교에 다니는 걸 목적으로 하는 비자고 방문 동거 F1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친지 방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하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일입니다. 취업이죠. 돈을 버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취업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게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인데 예전에는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로 대학에 입학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대폭 완화가 돼가지고 대학교에 간다거나 대학원에 진학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따로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주 20시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출입국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류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다른 전문직 E7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의 배우자로 입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F3 비자를 주로 받아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E2라고 하는 너무 복잡하죠? 네, E2 체류 자격의 요건을 네. 입증하는 서류들을 출입국에 가지고 가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영어 학원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약간 목적 바깥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체류 자격 외에 활동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혹시 체류 자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체류 자격의 변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는 변경은 아니에요.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이제 단기에서 장기 체류 자격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장기 체류 자격에서 또 다른 종류의 체류 자격으로 바꾸는 경우에 이게 이제 외국인 등록증에 나오는 그 체류 자격의 번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런 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없죠. 대표적으로 영주권 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체류 자격의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한국인이랑 결혼을 하시는 외국인이 있다면 기존 체류 자격인 유학생 체류 자격이 만료가 되기 전에 체류 자격이 변경 신청을 해야겠죠. 공부가 끝나고도 한국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계속하려면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체류 자격 변경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다 또는 더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결혼 이민 같은 경우 생길 텐데요. 혹시 연장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연장은 체류 목적이 계속 유효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체류 연장이 가능하죠. 근데 이혼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미성년자를 한국에서 양육하거나 면접교섭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로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이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국내에 계속 체류한 지 5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류 자격 같은 경우는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 연장을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단기로 한국에 입국해서 이제 뭐 4년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출국할 것을 예정하는 E9이라고 하죠. 뭐 고용허가제, 근로자나 방문취업 이런 경우들은 5년 이상 체류하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체류 자격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런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15일 내에 네.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이 바뀌었다거나 대표적으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여권 번호가 바뀌거나 여권이 갱신된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입국 사무소를 사실 갈 일이 거의 없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권이 만료가 다 되어서 갱신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이 등록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몇 백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체류지 변경 신고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의무사항일까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한국 국적자들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가 바뀌면 그것도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좀 이거는 편의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시면은 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체류기간 만료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이런 연장허가 신청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할까요?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법무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간이 도과해서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영어학원 뭐 말씀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그때 네. 근무처가 변경이 되거나 추가가 되는 그런 경우에도 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모든 외국인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결혼 이민자 분들이나 거주비자, F2비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취업을 하실 수 있어서 그런 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E7 특히 어떤 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처가 변경이 되려면 많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네, 이직을 하는 게 쉽지 네. 않아요. 아,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전 사업주의 동의서라는 게 있는데 제 사업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라는 동의서를 써줘야 근무처 변경 허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직업 활동의 자유를 굉장히 제약하는 측면이 있죠. 그 이직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네. 네. 그러면 그런 이주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국 국적이 되는 걸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신고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혈연에 의해서 국적이 부여되는 혈연주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네. 취득하지만 부 또는 모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네. 외국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인 아동이 있으면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그 대사관을 통하든 본국으로 가든 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그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위한 뭐 구제 대책 이런 것들을 최근에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죠. 한국에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 아동 대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하는 대책이에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신청을 많이 하시면은 좋죠.